심심해, 심심해. 이봐, 룸메이트. 혹시 뭐 재밌는 거 없어? 아니 뭐 그냥 저 요즘 같은 시기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너랑 놀아볼까 하고. 난 워낙 뭐 친구들도 많고 원래는 파티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원래 스케줄이 너무 꽉차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질 못하겠네. 그래서 그런데 뭐 너도 할거 없어 보이니까 뭐 같이 놀거 있으면 놀까 하고. 놀아달라는 건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서. 뭔데? 귀를 봐달라고? You mean ear cleaning? Why? Why should I do for you? Gross. 너도 내 귀를 파주겠다고? No, it's okay. No thanks. 갑자기 귀를 왜 파달래? 되게 황당하다. 야. 그래서 지난번에 파티에서 네가 날 도와주긴 했지. 귀찮은 애들 처리해줬으니까. 근데 그게 뭐? 설마 너 그거 좀 해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귀 파주는 값으로 퉁쳐주겠다고? 아니 뭐 내가 심심하다고 하기도 했고 뭐 실제로 심심한 것도 봤는데 근데 내가 다른 사람 귀는 봐준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네. 아니 귀를 파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귀를 파본 적이 없다고. 장난하니? 당연히 귀는 파지. 너는 평소에 귀는 파고 다니니? 뭐 평소에 네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걸 봐서는 어쩌면 네가 귀를 한 번도 안 파봤을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 평소에 귀좀 파고 다니니? 진짜 처음이야? 와우. So, is it your first time? 근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지?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 진짜 너골 때린다. 너 진짜 골 때리는 재주가 있단 말이야. 너 같은 애는 처음 봤어. 아주 흥미로운 아이야. 뭐. 약간 좀 찝찝하긴 하지만 할 것도 없고 심심한 건 맞으니까. 그럼 뭐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귀 파져볼까?
오케이. So 거기 앉아봐. 야, 내가 살다 살다 룸메이트 귀도 파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이야. Unbelievable이다 진짜. 뭐 하긴 반지 빼지. 반지 낀 상태에서 해줄까? 오케이. So 그러면 어디 보자. 귀 소독부터 좀 해야겠다. 내가 이 너의 귀를 만져야 되잖니. 이거? 소독약이지.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게다가 내가 네 귀를 만져야 되는데 소독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니? Right? 뭐가 많이 묻어나오네. 당황스럽게. 반대쪽도 닦아줄게. 따갑다고. 별로 안 차가운데? 야, 이게 뭐가 차가워.
뭐 이제 소득은 다된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나 귀청소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서 몰라. 아주 깊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사줄게. 좀 자세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해봐. 내가 파기 불편하잖아. 일로 와봐. 내가 좀 말을 잘하는 편인데 이게 어떻게 내 언어력으로 표현이 안 되네. 야, 이거는 전문 청소업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귀 파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전문 청소업체 반대쪽. 혼자 파기 무서워서? 별게 다 무섭네. 이거 완전 애기 아니야. 웃겨서 온다, 웃겨서. 야, 너 어디 가서 내가 네귀 빠졌다고 소문내지 마라. 창피하니까.
오른쪽만 심한 줄 알았는데 왼쪽도 심하네. 너 약간 어느 쪽이 더 심할까 이런 대결하고 있는 것 같아. 넌 어느 쪽이 더 심할 것 같아? 왼쪽이 심할 것 같아? 오른쪽 귀가 심할 것 같아? 아니야, 한번 추측해보라고. 느낌상 오른쪽이 더 심한 것 같다고? 아니야. 그럼 왼쪽이냐고?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럼 생각보다 둘 다 안 심하냐고? 장난 아니야. 양쪽 다 심해서 뭐라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주는 거 묘하게 쾌감이 있네. 약간 더러운 찌든 때들 없애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도 두 번 할 의향은 없어. 네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니까 고맙게 해. 알아. 알았어. 애니웨이 왜 똑바로 안 잡아. 자, 자 귀도 팠는데 여기 너의 귓밥과 네 귀를 판 면봉 너무 더러우니까 너가 꼭 간수하도록 해. 너가 직접. 그럼 이제 끝인가? 아직 안 끝났어? 또 뭐 해야 되는데? 귀 소독하고 귀 마사지? 약간 풀코스 느낌인데 저게 너 고급 코스 원한다. 뭐 어차피 나도 똑같이 받을 거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오케이? 시간도 많은데 하지 뭐. 뭐, 그럼 일단 귀 닦아주기 전에 귓밥 가루 좀 풀어줘야겠다. 가루가 너무 날려서. 이쪽, 이쪽 봐. 반대쪽. 아, 빨리. 반대쪽. 이건 괜찮아? 온도? 아까 차갑다며.
이것도. 이것도 너가 따로 버려. 이제 뭐 해야 돼? 귀 마사지? 오케이. 마사지야, 뭐. 해줄 순 있는데. 내 로션 쓰기 싫으니까 너 걸로 줘. 그럼 해줄게. 오케이.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내가 네귀 마사지를 해준다는 게. 내가 지금 해주면서도 약간 내가 뭔가 약간 너한테 살짝 말린 느낌이긴 한데. 뭐 너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난 더 길게 해줘. 완전 프리미엄으로. 오케이? 콜. 그래. 심심하니까 근황 얘기나 좀 해보자. 너 지난번에 그 약속 파트너 남자애랑 어떻게 된 건데? 어떤 남자이냐고? 아니 왜 있잖아. 지난번에 나 파티 가는 날이었는데 네가 남자애가 막 약속 파트너 했다고 징징거려가지고 내가 파티 데려가준 그날 어떻게 그걸 까먹니? 내가 그때 너 데리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결국 가서 재밌게 놀긴 놀더만. 뭐 뿌듯하긴 했어. Anyway, 그 남자 말이야. 잘했어.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그지? 약속 당일날 그렇게 파트너이고 몇 시간 전. 뭐 덕분에 아주 스페셜한 파티 나랑 같이 가기도 했지만 좋았지 그때. 그래 그런 게 재밌는 거라니까. 그리고 보아하니 그 파티에서 또 괜찮은 애랑 연락 중인 것 같던데. Right? 어떻게 알았냐고? 헤이 룸메이트. 너 나 너무 무시한다. 나 주디야. 내 귀에 안 들어온 소문이란 없어. 뭐 어쨌든 진짜 밖에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니? 아니 방에만 있을 것이지. 이거 봐. 우리처럼 이렇게 방에서 둘이 귀파 죽인 오리나 하고 얼마나 건전해. 밖에 왜 이렇게 쿵쾅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내가 지난번에 소리 지르는 거 알지?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좀 잠잠했거든. 애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걱정하지 마. 언니가 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오면 되니까. 아무튼 소문난 건 아니고 내 귀에는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 다들 친구들이라서. 뭐 어쨌든 뭐 고민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 내 주변 친구들이 자꾸 너한테 묘하게 내가 친절해졌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난 너한테 친절한 적 없는데 왜 자꾸 주변 애들이 나한테 너한테 유독 잘해준다고 그러는 건지 난 모르겠거든.
난잘모르겠는데내가친절해졌나너한테나원래이랬는데나원래도되게나이스한사람이잖아내가친절하게구는게뭐그렇게대수야난원래되게착한사람인데그리고난딱히너한테그렇게막잘해준적없는데되게이상하다사람들이왜그렇게얘기하는지모르겠어 I don't know why people talk like that, but 원래이래난원래난되게나이스하고원래되게 kind 한 person 이야그러니까내가이렇게어어어귀도봐주고어귀마사지도해주고그러는거아니겠어아니안그래진짜나그건좀억울하다니까누가보면은완전싸가지밥말아먹은사람인줄알겠어나원래되게나이스하거든오케이 honestly 가끔씩재수없게굴긴해근데그건그쪽상대방이굉장히무례하게했을때그렇지않고서는웬만하면나굉장히나이스한 person 이거든 반대쪽너어떻게생각해내가나이스한 person 이라는거에대해서맞지그럼나처럼이렇게착한사람이어디있어나처럼이렇게응룸메이트화장도시켜주고룸메이트옷도입혀주고룸메이트귀도봐주는이런사람이어디있냐고없지이세상에근데사람들이왜유독너한테만잘해주냐고그러잖아나그런적없는데그냥룸메이트로서해주는것뿐인데뭐특별히잘해주는것도아니고 어쨌든자그럼이제귀마사지까지끝났어이제다끝난거지하너무힘든작업이었다올해들어서아마가장힘든일이아니었을까싶네Anyway, so I'm done. It's my turn, right? 내 차례네. 자, 오, 나는누구랑은다르게귀를굉장히청결하게유지하기때문에그렇게더럽진않을테지만한번해봐